오늘 배워볼 교구는 에그칠교입니다. 교구의 구성을 보시면 에그칠교 조각과 워크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는 이 교구와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. 에그칠교인 만큼 계란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단계이긴 하지만 이 교구의 모양들을 보시면 굉장히 비슷비슷하고 대칭이 이루어져 있는 조각들이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께는 다소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잘 지도해 주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나하나 모양을 퍼즐 맞추듯이 찾아서 맞춰주도록 할게요. 교구를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공간,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. 이 조각들이 어느 위치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파악이 되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셨을 때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계란 모양 한번 완성해 봤는데요.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? 자, 그럼 이 에그칠교 지금까지 교구와 좀 친해져 보셨다면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번에는 2단계를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. 보시는 것처럼 같은 도안이지만 색칠이 되어 있는 도안,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있는 도안, 가이드라인이 없는 도안까지 총 3가지 종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방문하시는 기관의 어르신들의 인지 수준에 따라서 강사님들이 난이도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. 1단계는 우리 해봤으니까 이번에 2단계에 가이드라인만 있는 이 도안을 한번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1단계에서 교구와 좀 가까워지셨겠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어르신들께는 옆에서 잘 완성하실 수 있도록 지도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한 그리고 인내심을 굉장히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인내심까지 준비해 주실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2단계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.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 단계였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 3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인지 수준이 조금 높으신 어르신들이 계시는 기관에는 이렇게 가이드라인도 없는 완전히 비어있는 워크북으로 진행을 해주셔도 좋은데요. 제가 한번 이 워크북을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앞서 진행했던 1단계, 2단계가 너무 쉬워서 혹은 난이도가 너무 낮아서 이 놀이를 지루해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바로 3단계로 진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비어있는 도안을 활용해서 모양을 완성시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창의력 증진에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죠. 모양을 거의 다 완성을 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3단계 도안까지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. 자, 이 에그칠교 조각으로 다양한 모양을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공간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우리 어르신들께 좀 미리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면 훨씬 더 이 교육의 참여도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.